쉽지 않은 선물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과일이 사실 수박이거든요. 네. 사실 저 수박 한 통을 지금 딱 주면서 반으로 쪼개고 숟가락 하나만 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수박을 좋아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드리고 들어왔는데 담당 PD 분이 아파트에서 유한의 그 출연료를 앞에 수박을 지금 보냈다고. 여기 봤어요. 여기 내가 봤어요. 잠깐만 들어가서 물기를 반만 나눠서. 네. 시작. SK 플랜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2013. 3대 0 이렇게 그냥 쑥 밀리면 SK텔레콤이 아니죠. 여기서 SK텔레콤의 저력이 나옵니다. 네, 그것을 원희상이 보여줬습니다. 수비할 때 집중력, 또 집장관으로 역장을 깨려고 할 때 네, 집장관이 역장을 밟아 깨지기 어려운 배치에 모두 다 그 역장을 쳤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좋았는데 기막스가 좌우를 진두지휘하는 이 집장관이 이럴 때 왼쪽 불멸자 아래를 빼고 컨트롤 하나하나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좋았어요. 아, 불멸자는 녹았고요. 네, 여기서도 길이 막혀있잖아요. 네. 도네요, 도네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주력 유닛들이 좀 싸워주지를 못했고 또 역장도 그대로 다 막힌 건데요? 네, 뭐 사실 정관의 역할이 잘 못했어요. 여기서 왼쪽 있죠? 여기 불멸자와 요 사이에 있는데 역장을 한방 치면서 김학 선수가 파수기 만화가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도 있죠. 그런 거 한방 세밀한 게 필요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의 실수가 있었고 지금은 또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서는 그냥 불멸자가 두세 개 살아갔으면 좋았지만 네. 전멸 추적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죽었군요, 병력이. 그렇죠. 예. 파수기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박패 이외에는 사실 역할을 못 해줬고 차라리 그렇다라면 뭐 환상 불멸자나 이런 것들을 좀
예, 생산을 해서 앞쪽에 미리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면 역장을 낭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멸자를 미리 넣어주면서 역장을 치게 만들고 뒤에 있는 집정관이 이렇게 딱 올라가주는 이런 플레이라도 뭐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파수계 역할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여기서도 모선액으로, 예, 여기 강자가 침략하고 이거 오른쪽에 빼놨어야 돼요. 이 모선액만 오른쪽에 빼 있었으면 제가 볼 땐 이거 기방 선수가 이번 경기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화도 꽤 많지 않았나요? 네, 백 한 방 더 있었죠. 네. 오른쪽에 빠져있고 거실을 찍지 말고 불멸자만 계속 찍었으면 결국 막을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반면에 이 정윤, 원인삭 선수는 컨트롤이 말기대로 이 상황에서 이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예. 수비할 때 역장, 병력의 집중, 거실에 할 때 호위, 이 모든 부분이 참 원인삭이 괜히 지난해 최고의 프로토스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거의 막을랑 말랑이었잖아요. 이 다음에 모선액이 딱 시간제 반만 더 걸었습니다. 이러면 불멸자가 호위가 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나는 여기서 수비 뭐 최대한 다 했습니다만은 뭐, 아, 전력차가 3-10차 유익하게 다녔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러면서 원희삭 선수가 김학 선수를 잽하고 상대편의 두 번째 카드 이재동을 불러들였습니다. 자, 이제 원희삭과 이재동의 대결인데요. 이재동! 아, 상황 안에서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데 자칫 군단의 심장 냉정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약합니다. 16승 20패. 예, 이재동 하면 스타크래프트를 이끌어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게이머 중에 한 명이고. 그럼요. 모든 저그 선수들 인터뷰 한번 보세요. 요즘 잘하는 선수들. 누굴 보고 동경을 하냐? 누구 보고 본받았냐? 거의 대부분이 이재동이라고 하는데, 뭐 박태민에서 인상 쓰는데요? 박태민 아니야? 이런 것처럼 저를 보고 있는데 이재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재동 선수의 포스, 프로토스를 만날 때 이런 분위기. 프로토스만 만나면 이재동은 왜 이리 약해지는 겁니까? 네, 예전에 프로토스 완전 솔직히 진짜 껌이었는데 경기 중에.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원희삭 선수도 최근에 저그전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재동 선수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희삭 선수도 최근에 이 개인전에서 이승현에게만 두 번 졌었고 그 다음에 순위 결정전에서도 신노열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저그전에서도 원희삭 선수도 자신의 약점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승현 신노열이니까 어차피 저거한테 질 거면 그 선수한테 지면 뭐 다음 이해가 안 하는 부분도 있긴 있고요. 원희삭 이재동 잡아야죠. 여기서 이재동이 무너지면 앞에 김학도 잡은 거 그 1승의 빛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맵 확인한 죠. 네, 두 선수 모두 다 상대 종족전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원희삭 선수의 약점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본다면 예전에는 주무기가 있었습니다. 저그를 만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기는 이러한 정석 같은 게 있었죠. 불멸자 우린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곤단의 심장으로 와서는 자신만의 색깔, 저그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나리오나 이런 그림이 예전에 비해서 솔직히 약한 모습이에요. 그런 것은 오늘 경기부터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그 토스의 비율은 승률은 6-3으로 토스가 좀 앞서 있습니다. 자, 머리사 그리고 이마사는 이재동 이제 4세트입니다. 원희삭이 승리를 거두면 2-2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재동 승리를 거두면 3-1로 앞서나가고 상대편 마지막 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의 4세트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곳 저그 이재동입니다. 리에마스터는 토스 원이사. 예, 프로리그 이제 예, 곧 있으면 순위가 거의 결정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곧 오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계속 이제 많은 팬분들이 더 찾아와 주시고 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이른 일요일 아침 일어나기 가장 싫은 이런 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 현장까지 응원하러 와주신 그렇죠. 분들이 아 진짜 감사드리고 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신 정도면 당장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TV 튀신 것만 저희가 감사한데요. 네. 뭐 저는 근데 항상 일요일은 일찍 일어나서 네. 아 전혀 감사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 그러니까 제 네. 입장에서 그럼 우리 감사의 말 가질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럼요? 어, 박태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데요. 네. 너무나 네. 감사한데요. 네. 네. 야유 지금 한번 받아볼래요? 네. 네.
그렇죠. 일요일은 정말 일찍 일어나기 싫은 요일이에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돌기바람 전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50분입니다. 네. 이게 60분이 됐을 거라고 순간적으로 딱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50분이라서 다행인 것 같고요. 네, 50분은 조금 긴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50분에서 60분 사이 정도의 세팅을 했죠. 네. 네. 뭐 여기에서 뭐 이제 PC를 파괴시켰다, PC가 파괴됐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의 멘탈은 파괴가 됐었죠. 그럼요. 네. 경기를 멋지게 중계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다 떨어져서 네. 경기의 퀄리티를 떨어뜨렸죠. 중계진 사실 네. 제가 저희 게시판에 네. 지금 그 좀 뭐 비자 게시판에 그 이 당시에 와서 현장에 계셨던 분이 글을 쓰신 것도 계세요.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었답니다. 증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SK텔레콤 T1의 팬분들도 제발 좀 그만 세팅해라 박 세팅 이러면서 네. 네. 아주 엄청났어요. 네. 그만큼 사실 뭐 어저께 이제 WCS의 시즌 1 결승전도 있었고 이제 다른 뭐 이제 결승전도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결승전 하는데 뭐 앞에 이벤트전만 하는데 거의 3시간이 지났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예, 저도 기다리 팬의 입장에서 네. 지루함을 좀 없지 않아 느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죠. 네. 원래 느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잘못은 예. 모르는 법이에요. 결국 예. 이재동 선수가 예. 예, 프로토스전에서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이게 사실이죠. 왜냐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재동 선수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었냐. 후반전에서의 집중력, 특히 초반에 상대방의 빌드에 대한 파악 이런 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의외에 한 방에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원희삭이 본진 플레이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어맞았고 빠른 발업 저글링으로 주도권을 쥐고 이재동 선수가 그래도 요즘에 많이 쥐고 있어도 잘하는 부분은 쥐면서 예, 주도권 쥐고 흔들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플레이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런 피지컬 즉 이 손의 스피드나 키보드를 누르는 이런 것들은 요즘 잘나가는 선수들에 비해서도 같거나 더 빠르거나 이 정도로 현재까지도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스타트에 대한 군란의 심령에 대한 그러한 상성 이해도 이런 부분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 예, 다시 한번 정상권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성 선수는 이제 자신의 스타일이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스스로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좀 공격적인 성향만 고집한다기보다는 때로는 예, 때로는 굉장히 부유한 이런 스타일의 저그들을 좀 따라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원희삭 선수가 확실히 뭔가 변수를 만드는 저그들에게 약하다. 예, 신도현 선수와의 그 순위 결정전에서도 거의 한 두세 경기가 정도는 장기전 아예 안 갔습니다. 그냥 초중반에 경기 다 끝났어요. 이제 이런 변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선수도 또 이재동 선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있었겠죠. 코칭 스텝 통해서요. 네. 그리고 지난번 경기에서는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몰래 수정탑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지지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네, 그러한 정찬을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네, 원희삭은 예, 전진 관문에서, 오, 네. 해설자 예. 준비하나요? 요즘. 발음 연습. 발음 네. 연습. 예, 장난이에요. 네. 네 도재욱이 해설자 준비해도 몸 풀면, 위험해지네요. 예, 엄청 네. 긴장합니다, 저희는요. 네. 예. 전화 받으면 이런 사람들은 네. 긴장합니다. 네. 나중에 뭐 이벤트, 이제 올스타전 이런 거 만약에 생기면, 예, 한번 같이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네. 거기서 실력 발휘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거 안 돼요. 진짜. 아, 제가 반 죽여놓겠습니다. 해설이란 무엇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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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작할 때 그 느낌. 그렇게. 네, 저는 한 10배 더 강하게. 네. 그 박태민 처음 해설할 때 겁에 질려있던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순한 네. 양이 돼서 이 거칠던 박태민, 파이터 박태민이 막 눈치만 보고요. 사람들 얼굴도 못 쳐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PD님, 지금 프로리그 PD님에게 한번 그 혼인할 때 그 표정. 네. 아, 그렇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만만히 봤던 성승원은 성승원은 제대로 쳐다보고 승원이 형 눈 성승원이 오른쪽 예. 보면 왜? 그냥 그냥 아 지금은 뭐 네 어쨌든 네. 잘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아주 네. 지금 이게 다 이제 잘 되라고 했던 거니까요. 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나 교전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네. 네, 안전하게 막으면서 불사조 띄우기 전에 환상으로 보고 몰래 불사조 가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순식간에 좀 상황 발생하는 거예요. 예,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셨듯이 이 전진, 그러니까 바깥 지역의 수정탑은 이제 몰래 지어서 관전사가 이제 소환되는 이런 변수들이 사실 최근 경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원희삭 선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변수가 일어나기 좀 힘든 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사조에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가스 부근에 예, 그 포자 촉수를 두 개씩 건설하고 있죠. 네, 두 개씩. 왜냐면 절대로 이 가스를 채취하는
일꾼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네, 어차피 일꾼 잡힐 거 줄게 짓는 게 돈 낭비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안전하게 수비해 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확실히 절대 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 대군주 관리도 잘했어요. 바깥쪽에는 대군주 없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깥쪽에는 대군주 거의 없이 웬만한 대군주들은 잘 모아서 네,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방금 비웃었어요 지금요. 비웃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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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아니,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해설이 좀 변해졌다는 아니, 그게 거죠.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약발 떨어진 우리 약발 떨어진 아니, 거예요. 예. 아, 바깥쪽에 있는 대군주가 없는 건 맞는데 아니, 네, 아니, 근데 다 잡혀서 그냥 그거는 이제, 밖에 보내는 거였잖아요. 경찰 정도로. 그러니까, 아 그것도 모르고 없다고 얘기했냐고요 김정민 보고? 순간적으로 제가 네. 그냥 그게 좀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박태민 박태민 많이 편해졌어요. 무치마에 네. 대해서 제가 네. 그래도 오래 갔어요. 네, 네. 전 이 약발이 6개월도 안 갈 줄 알았거든요. 네. 한 1년 갔어요. 네. 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박태민 네. 아직까지 무서워하는 사람은 정선의 게스트예요. 네. 정선의 정승원 두 분은 무서워해요. 네. 네. 아 요즘 승원 형 성성 게스트도 약해요. 아 성승원도 약발 빠졌어요? 네, 좀 약합니다. 아 성승원 네. 이제 정선의 게스트 성선이 좀 약했군요. 약해요. 네. 요즘 박태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결국 네. 네 여기서 이재성 경기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다 갑자기 되게 잘한다니까 생뚱맞은 것 같은데 네 바퀴 찍다 가스 당겨놓고 자원 모아서 한 방에 타락해 나오면 지금 숙제가 불사조와 거신 두 가지 숙제를 한 번에 다 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잘 풀 수 네.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퀴도 꾸준히 눌러놨었고 업그레이드도 눌러놓고 이게 이제 이재동 선수는 한번 찌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 돌개바람이라는 전장 자체가 멀티 지역이 들어가는 길이 두 개다 보니까 확실히 저그 유저들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타락기를 그냥 한번 딱 찍어가지고 상대방이 멀티 완성되는 타이밍에 한번 소모전을 해주는 이런 플레이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도 저글링 마키로 법을 좀 제대로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원을 이제 슬슬 모아두고 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를 아예 가면서 네 저글링으로 뭐 뮤탈리스크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 불사조가 다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지금 이거 강하게 한번 두들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근에 저그 유저들이 군단 숙주를 많이 쓰다 보니까 프로토스의 조합이 거의 레이저 토스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거신과 공허 포격기를 모으는 운영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또 이제 상성이 뮤탈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뮤탈을 좀 많이 가는 이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지상명령으로 네. 뭔가 해줘야죠 이재동표. 불사조 가더라도. 네 여기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바꿔주겠다. 네. 하지만 글쎄 별로 좋지 않아요. 끊어 막히면 안 되죠. 아닙니다. 들려요. 들리거나 끊어 막히거나 아, 역장에. 수비력이 너무 좋은데요 원희석. 네. 원희석하면 네, 최고의 역장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 네, 일꾼 많이 잡고 시간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를 찍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원희석 역장 걸리는 취업불 지금 또 있어요 지금요. 네. 더군다나 전멸도 누르고 있어서 이게 뮤탈리스크를 찍기 위한 이런 병력을 좀 이제 인구수를 줄이는 플레이였는데 인구수를 줄인다라는 개념은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편에 피를 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바꿔준 게 아니었어요. 잘 던졌죠. 던졌죠. 네, 지상군이 네, 상대 유닛을 많이 죽일 필요도 없고요. 네, 파수기 반수 정도 줄이고 네, 거신 뭐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이러면서 상대에게 지상군을 더 많이 생산하게 강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11시로 7시 11시 가서 본인 두들기고 네, 이게 지금보다 불사조를 찍으면서 우주 가문 두 개 올리면 답 없거든요. 네. 타이밍 러시 한번 밀고 들어옵니다. 원희석이 뮤탈과 저글링이에요 이제도. 눈치챘어요. 원희석이 눈치챈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추적자를 소환하면서 오고 있고 상대방이 타락기가 안 나왔어. 근데 군단 숙주 같은 것도 없어. 이건 뮤탈이다.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활약하지 못하게 하고 예, 방장구 한 적에만 지면 되는 거고요. 네 서로 맞바꾸입니까 이제도 명도 좀 더 위로 올라갔는데요. 부딪히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예 멀티 지역으로 가서 피해를 주고 저글링도 같이 가서 멀티를 밀어야 됩니다. 네 기지 맞바꾸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원희사가 어쨌든 간에 멀티를 포기하더라도 오 추적자만! 오 추적자만! 전멸자! 설마! 전멸되기 직전이에요! 네. 이거 얘는 다 나왔어. 그 전멸되기 직전에 추적자가 다 털렸어요. 자 모선액 모선액 잡혔고요. 방금 전에 소환하면서 여기서 불사조만 한 두 개 정도 커트해주면 예 귀환하면서 모선액 잡혀서 이제는 다시 한번 러시를 나가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주도권 줄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뮤링링 뮤링 예 비탈 저글링으로 예 이거 주도권을 계속 뒤로만 바꿔주면 돼요. 돌려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지가 지금 4개째 준비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깨졌다고 하더라도요. 와 회심이 한 방이 됐고 방금 추적자 끊어준 게 굉장히 절묘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뮤링링 네. 해도 돼요. 뮤링링 해서 네. 상대방의 어차피 역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맹독치기 섞이면 더 좋거든요. 여기서도 다툼 깨면 병원은 사고의 문제죠. 불사조만 봐야 됩니다. 불사조만 보면서 지금 뭐가 더 없는데 뮤탈 네 아 여기서 타락기를 조금만 섞어줘도 이제는
불사조로 상대하기는 조금 힘든. 예, 네. 우주관문이 두 개가 늘어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불사조를 상대를 할 거면. 걔도 네. 뮤탄입니다. 현재가 상대 창사가 뮤탄을 뽑고 있어요. 이재동 선수가 이미 일꾼이 많았어요. 일꾼이 한 뭐 이제 거의 90개 가까이 뭐 있는 것 같았었는데, 네, 이제 병력을 저글링의 공격력까지 네, 이제 80기, 85기. 그럼 90기죠, 네. 90기죠. 90개죠. 그렇죠, 여기서도 파수기나 파수기, 파수기 네. 끊어지면 저글링 세상 보는 거죠. 죽어. 위에서 때리면 이거 그냥 공짜죠. 저글링. 네. 뒤로 빠지면 저글링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싸워도 돼요. 싸워도 돼요.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자, 불사조의 음악 아니면 불사조 왔기 때문에 아래가 없는 거지. 뮤탄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181 이렇게 카운트가 이재동은요. 이재동은 이제 돈이 너무너무 많고 10가스예요. 10가스. 네. 이런 뮤탈리스크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미네랄드 숲 잔뜩 뽑아가지고 저글링 중간에 있고 합류까지 했습니다. 뮤탈하고요. 무한 바꿔주기입니다. 네. 저그는 자원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최 정말 오래 가는 거고. 그래서 원희상은 이제부터는 예, 불사조 한 개 한 개가 절대 뮤탈에게 다가가서 잡히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들락빌리면서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요. 네. 상대편의 백보비 가면 저글링이 아래도 잡고 때리면 됩니다. 아, 이게 상대방이 우주가 한번 두 개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싸워 컨트롤은 컨트롤은 원이삭이네요. 네. 자, 병력의 새로운 조합이 물론 감염 군대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자, 세태크는 준비합니다. 근데 계속 뮤탈이에요. 다른 네.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환은 사실 바로 그냥 울트라 쪽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네. 예. 뭐 히드라 사실 히드라로 넘어가도 사실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네. 그리고 히드라도 괜찮은데 그냥 지금은 네, 군단 숙제 업그레이드 눌러두고 저글링 한번 확 찍은 다음에 병력 바꿔주면서 뭐 군단 숙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거신이 얼마 없으니까. 예, 그리고 뮤탈리스크, 그런데 이미 체제를 바꾸기 어려운 게 뮤탈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균머치 걸면서 이 불사조를 상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묶어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묶으면 불사조가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 맹독충도 좀 섞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가스를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관문에도 투자를 했었고 화수기가 다 잡힌 상황에 역장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맹독충을 준비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직전관인데 직전관을 뽑기는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아, 그래도 아무튼 피해가 많아도 불사 잘해도 줄이고 있고요. 네, 급한 건 준비됩니다. 포토스예요. 네. 예, 돈이 너무 많은 저그는 저글링에 밖에 빠져 있으면 되고 일꾼이 지금 이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슬슬 이 일꾼들이 수비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지금은 이제 점막을 센터 지역 쪽으로 넓혀야 돼요. 이럴 때 여유를 가지고 점막을 센터 지역 즈음에다 넓혀놓으면 이것이 대박이고요. 여기서 예, 저그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프로토스전이 약세였던 이재동이 후반 운영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예상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원래 평소에는 못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실력발이 제대로 해주고 있고 체제 전환, 진균번식 걸 수 있는 감염증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럭셔리 조합이 이제 조합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군락이 가고 있고 네. 이제 상대방이 딱 이제 나올 때 그리고 이게 둥지탑을 또 하나 지어주면서 하나 더 지어주면서 상대방이 예 그냥 만약에 우주관문을 중단을 한다라면은 또 바로 무리군주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여기서 앞서서 말씀하신 울트라도 좋거든요. 네, 울트라를 가도 되고 선택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두 개의 중지탑을 지어두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놓게 되면 나중에 쓰인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언젠가 나오는 깜짝 타락기가 대박을 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는 미리미리 눌러놓는 게 좋은데 결국은 지금 이 뮤탈리스크를 한 방에 소모해야 돼요. 네. 지금은 원래 잠복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감염증을 하고 있어야 돼. 네. 네. 감염증을 숨겨놓고 뮤탈로 저격을 해야 돼요. 네. 뮤탈이 가서 약한 척 감염증. 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병력이 오게끔 만들고 오면은 이제 나와있어. 근데 지금 네. 일꾼이 너무 많아서 병력이 없습니다. 일꾼이 97이거든요 일꾼은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병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싹 저글링으로 상대방 병력 더 줄이고요. 네. 그런, 한 방만 막으면 상대방 이게 한 방만 막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맹독충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네. 네. 근데 건물 이 횟수를 일단 맹독충은 안 먹어요. 네. 네. 그러면 원희삭은 여기서 수정탑이 전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무섭긴 한데 야 여기서 못 밀면 결국 미래 없는 거고 네. 끝내야 됩니다. 그냥 끝내야 돼요. 자 영혼에 한번 들어가야죠 원희삭. 맹독충도 만들고 있어요. 네. 네. 진균으로 딱 걸면서 맹독충 가면 이런 그래. 네. 이렇게 뮤탈로 수정 잡으면 돼요. 덮어요. 아 뮤탈은 네. 수정자만 잡으면 결국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수정자 얼마 안 남았죠. 뒷배 맞아요. 예. 수정자 아무 필요 없고요. 야 그래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추적자 아바타 뭐 하겠습니까? 이거 추적도 아니죠. 네, 수정차 떠없었어요. 원래는 올인 가면 안 되는 건데 올인은 네. 다른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놀랐으니까. 네. 네. 원래 안 갈 생각이었어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연결체를 이미 하나를 더 센터 지역 쪽에 멀티에다 지었었기 때문에 불사조로 상대방의 체제만 그냥 보고 빠지려고 했었는데 와 이거 지나가다가 진짜 완전히 똥 밟은 격이거든요. 네. 그렇죠. 어우. 예, 알았어요. 네. 야, 상당히 잘못한 거군요. 네. 네.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아주 너무 과격했네요, 표현이. 아, 네. 지금 밥 먹으시는 분이 계신데. 아, 진짜. 예, 어쨌든. 여기서. 네. 이제 맹독충과 한마 갑니다. 이럴 때 뭐 역장도 없고. 네. 아, 멘탈을 뭐 옆에는. 우와! 네. 네. 갑니다. 아, 울트라까지. 네. 네. 막 세네요. 네. 아, 그 정도로 진짜. 네. 네. 기분 나쁜 상황이었죠. 아, 그만큼 이게 그 크게 유동쳤다는 거예요. 네. 자, 울트라 가고요. 아, 갑니다. 맹독충들을 프로토스만 만나면 이재동이 고생을 했었는데. 네. 오늘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와, 원인사기 대위기 역장도 없어요. 네, 굴러서 징근 한방 걸 수 있는 감염충까지. 굴러서 어디까지? 굴러라. 맹독충이에요. 불사조 계속 짓게 만들어놓고 아, 불사조 정윤종도 그랬어요. 집정관 됐었는데 불사조가 있는데 울트라리 지금 걸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울트라 6개 막을 테만 막아봐. 막으면 네. 기분 좋습니다. 부어줄 게 많으니까. 아, 오늘 SK텔레콤 T1 EZTL에게 불의 일격을 당하면서 네, 요즘 분위기라면 무난하게 이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EZTL의 역습에 아주 놀라는 팬분들이 아주 네. 놀랄만한 그런 경기력을 EZTL이 보여줍니다. 울트라 뜨기 전에 저글링으로 계속 기회를 보내는 팬분이에요. 네. 아~ 계속 울트라 보내는 네. 다 완수 운영하네요. 이거 다 경기 끝났을 때 에피사이저예요. 됐어. 끝났다. 네. 메인 요리는 이제 나오거든요. 네. 네. 이거 맛보기예요. 네. 얼굴 표정 좋죠. 요리 한 점씩 젓가락 하나씩 해서 딱 세 점 나와서 저희 하나씩 먹는 건데 비탑 네. 치즈 네. 울트라 제동 is back. 예. 네. 이재동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송현도 김동현 한혜연 선수가 WCS 아메리카가 있느라고 전력이 공백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명이 빠지면 내가 2인분 하면 되지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EZTL 네, 얼마나 네, 같은 팀이지만 그렇겠습니까. 자신도 도전을 했었거든요. 도전을 했는데 못 올라갔어요. 네, 이재동이 못 갔어요. 그러면 프로리그에서라도 내가 잘해야지. 이 마음이 이재동의 그 좀 약체로 평가받았던 배토스전에서 우리 이재동 선수가 달라졌다는 것을 네. 보였습니다. 아, 뮤탈의 고집 기회가 있었네요.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닌가요? 군대를 네. 놓치게 뮤탈을 사용을 하는데 뮤탈로 불사조랑 저렇게 싸우는 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네. 불사조가 잠깐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올 때 그 한 번의 실수 없이 뮤탈로 왔다 갔다 불사조를 잡아주고 그러다가 위기일 때 감염층 아주 멋진 뮤탈. 원래 이재동은 뮤탈이잖아요. 그럼요. 뮤탈 컨트롤의 이재동이 군단의 심령으로 돌아왔고 오늘 원인삭을 잡는 것이 의미하는 말은 분명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EZTL 강하네요. 네, 소주정의 4명의 엔트리로 출전하는 아, 박영원 감독입니다. 역시 박영원 감독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명으로 완벽히 준비시켰어요. 팀이 어려울 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4명의 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트리가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거의 뻔하다고 볼 수가 있는 엔트리였을 텐데 앞에서 김학수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또 이재동 선수까지 이렇게 선전을 해주다 보니까 4명이라는 게 무색할 만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1 이제 대장카드만 남겨져 있는데 아. 정명훈이네요. 네. 네. 요즘 분위기도 예,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요. 뭐 개인 리그 예, 다음 이제 WCS 예, 거기에 올라왔죠 바로. 그렇죠. 아주 멋진 경기력으로 3승으로 바로 올라와 버렸는데 그러한 경기력을 오늘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3연승을 여기서 주게 되면 SK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T와의 격차가 이번 경기 치게 되면 세트 득실 스코어도 차이가 많이 나서 아, 그럼요. 이거 거의 뭐 2배 차이가 아니라 3배 차이 예, 그 정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경기 시작하기 전에 7점이었는데 지금 뭐 더 벌어졌습니다. 자, 정명훈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재동 잡고 상대편의 세 번째, 네 번째 주자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 아닌 이재동, 김학수 있게! 이재동 있게! 이렇게 하면서 2라운드에 이어서 승자 연습 방식에는 우리가 SK텔레콤보다 강하다! 그런 면모를 이어갈 것인지 잠시 후 양팀의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